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어요? 저 고등학교 때 영화를 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영화도 참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딱 고르라면 뽕래프의 연인들, 그거를 제 중간고사 끝나고 교복을 갈아입고 명동에 있는 극장을 가서 처음 봤던 영화 같아요. 근데 그 줄렛 비노시 약간 그림을 그리는 화가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에 제가 그때 그림을 하고 있을 때도 시작하고 있을 때고 해서 더 몰입도 했고 그 감독의 연출 그리고 그런 파리 뽕래프의 분위기 그리고 남자 배우 뭐 여러 가지로 다 저한테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내일 죽는다면 꼭 해봐야 될 거. 그런 고민을 다들 많이 하잖아요. 했는데 그러니까 내일 다 죽는다.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삶이고 죽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살았던 걸 모를 거고 여튼 그 순간이 다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다고 봐요. 그럼 진행하다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미 존재했던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죽음이 네. 그럼에도 두렵죠. 남들이 보는 제가 3대째 서울 토박인데 사람들이 지방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리고 막내인데 마지 같다. 근데 좀 자세히 좀 오랫동안 보다 보면 막내 티가 좀 납니다. 어릴 적 꿈. 어릴 적 꿈은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었던 꿈은 어릴 적 초등학교 뭐 그럴 때는 그냥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인 뭐 작가가 일반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 예술 종사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. 그냥 회사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? 향기요? 심하지 않은 향기들. 살짝 나는 비누향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즐기는 스포츠는 있으세요? 제가 이렇게 보여도 운동을 신경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은 다 체대 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베를린이 좋아요. 서울이 더 좋아요. 베를린에 제 가족과 친구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베를린이 좋습니다.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?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생각은 나요. 그러니까 그게 영향, 그러니까 제 그림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이미지는 없는데 어떤 형태가 없는 이미지들이 있어요.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이렇게 그 화면에 나올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리고 네. 내가 동물이라면 좀 날고 싶어요. 나는 동물이면 좋고